2번 문제는 중학교 2학년 상해에 나오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문제를 읽어보면 분수를 소수로 나타내면 유한소수가 된다고 한다. 해서 유한소수에 대한 의미를 알고 있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중학교 2학년 70점대 이상인 학생들에게 설명하는 기준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한소수가 되기 위해선 유한소수가 되기 위해서 혹시 조건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예, 이효진 선생님. 분수로 나타냈을 때. 네. 근데 분수도 기약 분수로 나타냈을 때죠. 기약 분수로 나타냈을 때. 네. 분모의 소인수가. 네. B나 분모. 예, 그죠. 분모의 소인수가 2하고 5분인. 네. 이렇게 보면 될 거고요. 예를 들면 저기에서는 지금 만약에 2의 제곱 곱하기 5의 세제곱 곱하기 a 분의 3 이렇게 표현이 됐을 경우 이 a 값은 이 위의 조건에 의해서 기약 분수가 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a 값은 2나 5를 말고도 어떤 값을 더 가질 수 있을까요? 양일환 선생님. 예, 3을 가질 수도 있고 갖지 않아도 되고 하는 부분이 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 유한소수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서 다음 문제에 대해서 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당 문제의 식을 다시 한번 쓰면은 2의 제곱 곱하기 5의 세제곱 곱하기 a분의 3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A는 기약분수이고 분모의 소인수가 2와 5로만 구성되어 있다고 해야지 되니까 A가 가질 수 있는 모양은 2와 그리고 5의 소인수로 표시될 수 있는 숫자여야지 되고요. 그리고 기약분수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3이 중간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 갖고서 만약에 표시가 되고 단 조건은 3에 대해서는 y값은 이제 최대 가질 수 있는 값이 1까지 뿐인 거죠. 이유는 여기서 3을 약분을 해서 기약분수로 만들 수 있는 조건 때문입니다. 그럼 이거 갖고서 만들 수 있는 두 자리 자연수 중에서 a가 될 수 있는 가장 큰 수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2의 x승에 대해서는 1, 2, 4, 8, 16, 32, 64 두 자릿수니까 이거 이상으로 들어가진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3은 아까 전에 기약분수를 만들 수 있는 조건은 1과 3 이렇게 들어가는 조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5의 제곱수들을 보면 1, 5, 25 그 다음에 125가 있지만 두 자릿수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만들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 갖고서 만들 수 있는 수들 중에서 문제에서는 가장 큰 수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곱셈들에 대한 조합을 다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조합들이 있으니까 가장 적은 수들의 조합을 먼저 만든 다음에 큰 수의 조합하고 서로 이제 계산하는 방식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두 개가 있고 여기는 세 개가 있기 때문에 전체 조합은 여섯 가지를 만들 수 있고요. 그 숫자를 써보면 1 곱하기 1에서 1, 1 곱하기 3에서 3 이런 식으로 하면 1, 3, 5, 그리고 3, 5, 15, 그 다음에 빠진 게 뭐가 있죠? 예. 25, 70,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쪽에 있는 것들도 쓰면 16, 32, 64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하는 게 두 자릿수 중에서 가장 큰 거기 때문에 자 양일환 선생님 1로 곱했을 때 가장 큰 숫자는 뭐가 나올까요? 예, 75가 나올 거고요. 예, 2로 곱했을 때 가장 크게 만들 수 있는 숫자는 두 자릿수 중에는
예, 50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4로 만들었을 때는 예, 60이 될 거고요. 8로 곱했을 때는 잠깐만요. 예, 여기 40이 될 거고요. 16으로 했을 때는 예, 여기 80이 될 거고요. 그리고 32로 했을 때는 이쪽에 96이 될 거고, 1로 했을 때는 64가 될 겁니다. 그래서 가장 큰 숫자는 96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